네, 안녕하세요. 비어 소믈리에 김미연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이사님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고, 또 저만의 다른 관점이 담겨 있을 것 같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기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제 이야기를 따라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크래프트 맥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끊임없는 논쟁은 앞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크래프트는 이제 의미가 옅어진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해외에서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크래프트 맥주라는 용어는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 국한되어서 인디펜던트 브루어리가 만든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트 맥주는 많은 문제들과 얽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범위에 대한 정의보다는 크래프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진정성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한번 크래프트에 대해서 같이 상기시켜 볼까요? 마침 앞서 이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쉽게 저희도 한번 논의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그 구스 아일랜드의 버번 카운티 스타우트라는 맥주입니다. 이 맥주는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라고 할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맥주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비싸지만 또 맛도 좋고 많은 애호가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맥주인데 미국에서는 거의 처음 시도되는 버번 배럴 에이징을 시도를 했고요. 또 매해 새로운 부가물을 넣으면서 한정판 맥주를 내면서 소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주는 굉장히 크래프트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한편에서는 이 구스아일랜드라는 회사가 AB 인베브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관점이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림은 이 사무엘 아담스인데요. 미국 크래프트 시장에 이끌었던 굉장히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던 회사의 맥주입니다. 미국 양조협회는 2010년도에 이 크래프트 정의를 요소하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스몰의 규정을 이 회사의 이 맥주 때문에 변경을 했는데요. 생산량을 무려 200만 배럴에서 600만 배럴로 수정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일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크래프트 맥주란 어떤 것인가라고 자문해 볼때 어렵지 않게 이런 표현들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의적인, 독립적인, 실험적인, 다양한, 또 소규모의 좋은 재료를 사용한, 훌륭한 퀄리티에, 또 신념 있는, 지역적인, 쿨하고, 열정적이고, 열린 마음에. 이런 것에 동의하실까요? 이런 속성들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 속성이 기존 맥주가 가진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점에 집중해 볼수 있습니다. 즉, 크래프트 맥주와 가장 다른 그 반대의 것을 떠올리면 쉬운데요. 바로 크래프트 맥주와 대척점에 있는 공장형 맥주 또는 대형 회사에서 대량 생산한 맥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크래프트란 자본의 마주가 닿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볼수 있겠죠. 이렇듯 크래프트 맥주는 대리 구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크래프트 맥주 씬의 전설적인 창업가들의 이야기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내러티브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경쟁 구도 속에서 크래프트와 대립되는 대형 맥주에 대항하는 정신과 태도가 곧 크래프트를 뜻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더 본질적인 면을 추구하고자 하는, 달리 말하자면 진정성을 가지고 크래프트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크래프트 맥주와 진정성을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게 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정성이 크래프트 맥주를 이해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본질적인 것으로 다가올까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진정성 추구란 지금 우리 세대에 또 우리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화두라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과 우리 정체성 간의 관계, 그리고 소비 문화나 환경, 예술적 표현 등의 관계 맺음은
실질적으로 우리 자아 실현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대량 생산 소비주의보다는 소규모 공동체를 지지하고, 또 지역 농민이나 로컬 브루어리 등 지역 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런 것들을 뜻하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시기인지, 어떤 형태든지 진정성 찾기는 우리 시대에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자 의미 있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갈망으로 보여집니다. 소비자로서 좀더 비싼 크래프트 맥주를 구매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가치와 신념을 구매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크래프트 맥주는 진정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크래프트 맥주를 이해하고자 진정성을 꺼내봤는데, 진정성 역시 명쾌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단어였어요. 진정성이란 본래 어떤 고유성, 본래의 것, 진짜, 진심, 이런 것을 뜻하죠. 이제 진정성에 대한 재미있는 관점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그 결론 중에 하나는, 2000년대 미국인들의 소비, 정치, 직업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실시한 리서치에서 결과를 바탕으로 캐나다의 한 철학자는 진정성을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진정성의 정확한 실체는 모르지만, 진정성 없는 것이 무엇인지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으며, 진정성이 뭐든 간에 사람들은 그것을 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진정성의 개념이 좀 직관적으로 그려지진 않나요? 제가 발견한 재밌었던 점은 바로 이 진정성의 자리에 크래프트를 넣으면 너무나 똑같은 맥락으로 크래프트라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크래프트는 크래프트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집어내서 그 반대로 이해한다는 것에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대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 가지고 있던 어떤 좁은 시각이나 아니면 높은 잣대 또는 편견에서 좀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작업은 크래프트가 아닌 것을 밝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래프트 맥주는 무엇과 대조해서 진정으로 크래프트인 걸까요? 분명히 단순히 대형 회사에서 만드는 대량 맥주가 답은 아닐 것입니다. 대조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죠. 예컨대 꼭 신생 브루어리만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걸까요? 전통적이고 오래된 회사는 크래프트일 순 없을까요? 또 독립적인 자본보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브루어의 독립적인 액션은 아닌 걸까요? 또 무조건 대형 다국적 기업은 크래프트 맥주를 만들 순 없나요? 이런 질문들 말이죠. 앞으로 크래프트라는 의미는 어떻게 변해갈지 저희는 확신할 순 없습니다. 사실 크래프트 시장이 대단한 상업적 성공을 하고 또 다양성이 심화되면서 시장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크래프트를 리브랜딩해야 할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호주나 영국을 비롯한 다수 나라의 양조협회에서는 크래프트 용어를 지우고 인디펜던트를 실에 사용합니다. 마이크로 브루어리가 그랬듯 크래프트도 언젠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래프트의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을 멈춰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크래프트의 개념을 더욱 많이 펼쳐놓고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크래프트는 이제 이래야만 해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크래프트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를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 맥주는 재밌고 즐거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고민들이 조금이나마 재밌었으면 바라고,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논의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주제였고, 내용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많은 이야기들을 논의해 볼수 있는 그런, 주제였고 발표였습니다. 굉장히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들었고요. 이 크래프트와 진정성의 관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대 정신,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서로
수 있고,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이 합쳐서 시너지가 돼서, 맥주 문화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우리 좀더 앞으로, 향후 좀더 우리가 연구해 보고 토론해 볼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